비타민C도 있기 때문에요. 아. 다른 비타민C하고 같이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C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. 오이만? 예, 오이만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난다.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 옆에 있는 거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주스예요. 예. 토마토까지 같이 섞은 거라고? 네네. 토마토까지. 그래서 파프리카는 이제 어떤 성향이 있냐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 채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파프리카하고 그다음에 라이코펜이 풍부한 그런 토마토를 같이 넣다 보면 그 항산화 작용에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이 빨간 이 한 컵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비타민C하고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자외선 굉장히 세잖아요. 그렇죠.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검버섯도 생기고 피부 노화도 진행이 되고 세포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,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꾸준하게 마시면 피부가 아주 보송보송해지고 피부에 시간을 거스르는 탄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매일 드시나 봐요. 피부가 아주 미끌미끌하네. 나는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격스러운 게 예. 김현진 선생님이 예. 피부과 선생님 아니세요? 예. 그렇죠. 근데 피부과 시술보다도 예. 탄력 주스를 권하신다는 건 예. 병원문을 닫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시는 건데 나는 토마토에 예.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탄력 주스 필요한데. 우리가 왜 선크림만 얼굴에 바를 게 아니라 진짜 먹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드네요.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을볕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대단히 탄력 좋은 주스. 거. 예.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건데요. 예. 우리 박용민 박사님께서 예. 한번 제가 준비한 메뉴는 그 이제 날이 덥고 지금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남자분들, 여자분들 다들 아침에 불 끈할 수 있는 메뉴 준비했습니다. 아침에 불 끈? 예. 남자는 불 끈이라는 게 남자 또 불 끈이라는 게 마늘? 네. 그 이거는 마늘 잼이고요. 마늘 이용해서 만든 마늘 잼? 마늘 숲입니다. 네. 그 마늘이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라고는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. 그렇죠. 사실 마늘에는 그 아연하고 비타민 B1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천연 그 강장제라고 부르는 굴 있지 않습니까? 굴. 굴 그렇죠. 굴이 아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마늘에 그와 같이 아연이나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건강에 또한 여자분들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아연의 효과가 이 정자와 난소의 기능들을 되게 활발하게 해주고 그런으로 인해가지고 자양강장 효과 그리고 피로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늘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연이라는 게 말이죠. 네. 이 콜레스테롤에서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. 그래서 여자는 여성호르몬, 남자는 남성호르몬을 만들 때 이 아연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. 아, 그러니까 마늘을 꼭 먹어야 그래서 되구나. 아연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아연을 먹으면 지금 말한 대로 불끈불끈 한다. 나는 이게 독특한 게 마늘 잼인 것 같아요. 마늘 잼은 나는 구경을 못했는데 마늘 잼이요? 네, 네. 마늘 잼인데요. 네.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? 그 잼이라면 설탕이 좀 들어갈 텐데 이게 마늘하고 설탕하고 섞였을 때 궁합이 잘 맞는 겁니까? 마늘은 오히려 설탕하고 궁합이 좋고요. 꿀에는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. 왠지 우리 마늘하고 그 설탕하고 계피가루를 넣어가지고 마늘의 냄새를 많이 죽였거든요. 아, 마늘 냄새를 죽였다. 졸여서 익혔기 때문에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. 그래도 마늘하면 좀 달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 모자라서 쌈장이에요. 어때요? 맛 어때요? 계피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도 계피향하고 마늘향하고 섞이니까 그 묘한 그냥 우리 먹기 좋은 향 있죠. 이런 빵에 드시면 않나요? 뭐 그냥 마늘빵 드시면 그러니까요. 그렇죠. 그 정도 이상의 느낌은 없어요. 네. 굉장히 맛있는데 마늘잼이라는 게 매력 있네요. 발라줄게요. 아마 내일 아침에 불 끄는 아유 예, 예, 감사합니다. 아침에 이거 그냥 빵에 그냥 잼보다 이렇게 마늘잼은 전혀 이렇게 뭐 맵거나 이러진 않네요. 특히 마늘하고 설탕하고 섞였을 경우에는요. 네. 마늘하고 설탕 같이 먹을 경우에는 소화를 도와주고 혈액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모든 그 남성 건강에 가장 기본이거든요. 그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요 정도 설탕 섭취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게 마늘에다가 꿀보다는 설탕이라는 거예요. 꿀이 좋으니까 꿀을 섞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네요. 처음 알았네. 이제 마늘 스프네요, 스프. 마늘 스프도. 네. 아, 이게 무슨 스프예요, 이게?
마늘 바라는 마늘 스프. 엄마 나 이거 먹어야 돼? 아니 그럼. 야 얘야 아침에 불 끈 안 된다. 너 장가 가야 돼. 어 이제 장가 가.